뭐 오셨었네 강님. 어구들아, 천원다 준비됐나? 아 그렇습니다 강님. 준비 다 끝났습니다 강님. 아 가자 그럼. 이거 요인. 자, 곧. 어 오셨습니까 강님? 어 빨리 준비 빨리 출발해.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어? 장난치지 말랬지? 빨리 출발해! 아, 진짜 출발하겠습니다, 형님! 어? 잠시만요, 형님! 어? 형님! 도착했습니다, 형님! 형님, 도착했습니다! 아이고 몸이 뻐근해라. 자, 다들 예. 잘 들어. 예, 알겠습니다. 오늘 나는 큰 형님이랑 큰 거사를 얘기하기 위해 지금 이곳에 왔다. 오늘 트렁크에 뭐가 있는지 알지? 형님, 트렁크에 있는 물건이 사라지면 우리 다 죽는 거야. 혹시 알고 있어? 예, 알겠습니다. 형님. 그러면은 나는 지금 큰 형님을 뵈러 올 테니까. 너희들은 여기서 망을 잘 보도록 해. 알겠습니다. 맡겨만 주시오 형님. 네 형님. 아 진짜 한 시간이나 지났는데 왜 이렇게 형님은 안 오시는 거야? 아 정말 중요한 회의를 하고 있겠지. 아야 그래도 한 시간이나 지났는데 아 심심해 죽겠어 아무튼. 아니요 우리가 이 중요한 회의만 끝나면은 우리도 이제 중요한 인물이 될 수 있단 말이요. 에 그런가? 그렇다. 아 근데 형님 오시려면 또 얼마나 걸릴 것 같냐? 대략 앞으로 지금 이제 서론이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37시간만 더 기다리면 돼. 아 그래? 야 PC방 가자. 뭔 PC방이야 지금 이거 지켜야 되는데. 야 누가 같이 간다 그래? 뭐 미행도 없고 그냥 아 PC방 가자. 아니요, 야 이거 형님이 이거 확실하게 지키라고 했단 말이요. 아이 가질 수 없어. 어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뭔디 목탁 탁. 어어어어어어 끌고 가야겠다. 야 PC방 가자 따라와. 오호호호호. 아 드디어 나한테도 멋진 차가 생겼다. 야 너무 신난다. 여보! 응? 여보 사랑해! 뭘 왜 그래요? 아니 여보가 이거 사라고 해가지고 내가 이거 차 산 거 아니야? 어? 여보 너무 고마워. 아! 요리야! 어? 아빠가 말이야 응? 이 손에 든 게 보이니? 뭐야 그게? 바로 글쎄요? 아빠가 새 차를 샀다는 거 아니니? 새 차? 무슨 새 차? 차를 샀어. 아빠가 엄청 멋진 차를 샀다고. 우리 집에 그럼 이제 차 있는 거야? 아니 그럼 이제 요루루 이제 유치원 갈 때 걸어다니지 말고 아빠 차 타고 이제 가는 거야. 그럼 가족 여행도 갈 수 있겠네. 아니 그럼 오늘 쉬는 날인데 요루루 내가 아빠가 한번 드라이브 한번 시켜줘. 아 좋아 얼른 가자. 그래 한번 나와. 아빠가 새 차를 앞에다 세워놨어. 짜자잔. 정말 멋진 녀석이야. 아빠 나 이거 봤어. 뭔데? 배틀그라운드에서 삼토바이라고.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이거는 자동차야. 어디 봐서? 자동차잖아 누가 봐도. 아 여보 내가 그럼 요루루 이 멋진 자동차를 타고 요루루 데리고 내가 드라이브 한번 더 갔다 올게. 조심히 갔다 와요. 그래 여기 앉아 요루야 옆에 타. 딱 타. 야 뭐야. 자 이제 가볼까. 출발. 누르 어때 이거 승차감 어때? 완전 빠르지? 아, 몰라 싫어 그냥 걸어가는 게 더 빠르겠다. 아니야 한번 이제 한번 저기 멋진 곳으로 가보자. 아빠랑 함께 말해. 이거 왜 이거 아빠 면허는 있어? 왜 돈은 없대? 자 가자. 아 요루야 아빠의 멋진 자동차 어때요? 아빠 운전 너무 못해. 아빠가 비켜봐. 그냥 내가 아니야 아빠가 오늘 운전을 오랜만에 해서 그렇지. 나 운전 진짜 잘해 잘 봐. 자 이제 가볼까. 이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이거 얘가 핸들이 왜 이러지. 아빠 아이고 아유 요루야 괜찮아?
아빠! 내가 운전한다 했지! 이렇게 운전을 못해서 7살 짜리가 무슨 운전이야. 아니 근데 그나저나 이거 뭘 박은 거 같은데. 뭘 박은 거지? 잠깐만 차 오토바이 좀 빼볼게. 차 좀 빼볼게. 아유 띠용? 아버지 오늘부터 저희는 남남이니까. 무슨 소리야! 같이 한 거잖아! 이제 글로 와봐. 잠깐만! 내가 운전자를 잡았어. 뭘 잡았어. 난 그냥 같이 타고 있는 쟤밖에 없었다고! 요래 조용히 해. 나 예민하니까. 잠깐만 이거 이 마크는 롤스 로이스! 야! 요루야! 우리 큰일 났어! 이거는 말이야, 우리 집을 팔아도 이 차를 살 수 없어. 이 차는 무려 10억짜리라고, 10억! 어떻게 아빠! 우리가 이 10억짜리 차를 박아서 아펌퍼가 다 날라갔지 뭐야! 진짜 이게 다 아빠 때문이야. 내가 진짜 아빠 내 운전 못한다 했지. 이 똥차를 사는 게 아니었는데, 바퀴가 3개밖에 없어가지고, 사고 난 게 딱 좋단 말이야. 이거 어쩌면 좋지? 안 되겠다. 요루야 이거 요루야 안 되겠어. 이거 이 주인 이 차 주인이 오면은 우린 죽을 거야 분명. 그러면 그 전에 아빠가 좀 고쳐놓던가. 그리고 저까지 고쳐놓고 도망가자. 내가 고치라고? 응. 그럴 줄 알고 저기 내 차 트렁크에 공구 세트가 있거든. 그거 빨리 갖고 와봐. 내가 한번 이럴 고쳐볼게. 줄 알았어? 아니 내 자동차가 고장날까봐. 줘봐 내가 그러면 한번 후딱 고쳐볼게. 이거 앞범퍼가 너무 심하게 망가졌는데 이거 어쩌면 좋지? 일단은 내가 한번 이거 큰일난데. 이거 바퀴도 빵꾸가 나고. 이거 수리샘도 맡기자. 안돼 이거 맡기면은 말이야 이거 한 5억은 나올걸 수리비가? 헐 내가 고쳐야 돼. 내가 반드시 내가 고쳐야 된다고. 잠깐만 자 내가 아빠 한번 고쳐볼게. 이거다. 아니야 이거 요루가 그럼 망보고 있어. 누가 오면 말해줘야 돼. 알겠지? 알았어. 수상한 사람이 오면은 아빠한테 말해. 바로 말해. 알겠지? 아빠가 제일 수상하거든? 아니야 지금 망보고 있어. 누가 보면 안 되니까. 이거 어떻게 고쳐야 되지 이거? 자 좋아. 자 이거를 이렇게 바꿔가지고 자 이걸 떼어버리는 거야. 좋았어. 해낼 수 있어. 이거 빨리 고쳐야 되는데 주인이 오기 전에 말이야. 됐다. 아빠 뒤에 누가 누가 있어. 빨리 도망가. 여기 예쁜 노루가 있어. 왜 야 오늘 망을 제대로 보고 있어. 주인이 오면 오기 전에 빨리 고쳐야 되니까. 이거 내가 과연 고칠 수 있을까? 자 이거 다 떼버리고 자 새 것처럼 만드는 거야. 이거 새 것처럼 만들어야 돼. 빨리 감쪽같이 속여야 된다고. 자 이거를 좋아 망치로 뚱땅뚱땅 하면은 됐다. 요루야! 아빠가 새 거 같이 좀 고친 거 같은데 좀 티 안 나? 어때? 아까 모습이랑 똑같지? 그치 그러면 아빠가 이게 시동도 걸리는지 내가 확인해볼게. 자 아이고 근데 내가 키가 없는데 잠깐만 기다려봐. 아빠가 옛날에 GTA로 많이 했거든? 창문 깨고 들어가면 돼. 됐다 아빠가 들어갔어. 자 이거 시동이 걸리나? 됐다. 시동이 걸리네. 와 그런데 이거 진짜 10억짜리 차라서 그런가. 와 내부가 엄청 좋아 요루야. 정말? 아빠도 이런 거 하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차 정말 멋이 날 텐데. 아유 근데 10억을 어디서 벌어 평범한 회사원이. 요루야 이제 대충 고친 거 같으니까 주인이 오기 전에 빨리 도망가자. 가자. 가자. 아유 다행이다. 아빠 옛날에 저런 거 고치는 건 재주가 있었거든. 다행이야 그치? 진짜 다행이다. 하마터면 집 팔 뻔했잖아. 그러게 말이야. 아유 오늘 이 100만원짜리 차 때문에 큰일 날 뻔했네. 우리 빨리 들어가자. 다행이야. 여보! 왔어? 좋았어? 조심 갔다 왔어? 오늘 여보 나 오늘 진짜 모든 걸 잃을 뻔했어. 무슨 소리야? 저 100만원짜리 나 똥차를 끌고 가다가 10억짜리 차를
뻥! 범퍼를 박아버렸지 뭐야. 어? 10억짜리 차 그러면 우리 어떡해요? 하지만 내가 누구겠어? 맥가이버 잉여맨 아니겠어? 그래서 내가 망치와 이 이걸로 그 앞범퍼를 새거 같이 고쳐놨지. 진짜? 어 그럼 그래서 아마 주인도 모를 거야 박은지. 그치 우리야? 맞아 진짜 감쪽같이 고쳤어. 여보 근데 있잖아 아까 그 차가 롤스로이스라는 차인데 10억짜리 차야. 그 내가 이게 고친다고 내가 시승을 해봤더니 엄청 좋더라고 차가. 오 진짜 장난 아니었어. 그렇겠지 10억짜리 차니까. 그러니까 나도 그런 차 하나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차 어디서 난 평생 못 타보겠지? 그치 요리야 그치? 그래? 네. 난 그런 차 평생 못 타볼 거야. 아유 나도 저런 차 한번 타보는 게 내 소원이긴 했는데. 여보, TV에서 잉여맨 유튜브를 하는데 정말 재밌다. 악플 달아야겠다. 여보, 근데 요루루는 어디 갔어? TV 보다 말고. 요루루 잠깐 나간다고 했는데. 아이 그래? 너 어디 간 거지? 아빠 나와봐. 아 왜? 아빠가 아까 엄청 비싼 차 한 대 있으면 그거 엄청 좋아 보인다고 갖고 싶다고 했잖아. 그치? 봐봐 내가 가져왔어. 아니 이건 아까 거기 서 있던 그 롤스로이스 차인데. 아빠가 갖고 싶다고 해서 아빠 차랑 가까웠어. 아까 그 차랑 그러니까 서로 위치를 바꿨다는 거지? 요로로 완전 전문가네. 이거 번호판도 바꿨네. 맞아. 이었어. 여보 이거 어쩌면 좋지? 이거 경찰서 가게 되는데 뭘 어쩌면 좋아 여보! 이거 어쩌면 좋아 지금 혹했지 지금! 여보 그냥 빨리 이 차를 내가 갖다 놓고 올게 다시! 요루 이거 가져오면 어떡해! 요루 빨리 옆에 타! 여보 빨리 갔다 와요! 빨리 이거 차 이거 빨리 이거 바꾸고 올게! 어이씨 이거 어쩌면 좋아! 아빠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드나니 이거 훔친 거잖아. 이거 우리가 GTA 본 줄 알아. 마인크래프트라고. 빨리 갖다 놔야 돼. 오늘 PC방 꿀잼이었다. 배그가 그렇게 재밌을 줄이야. 자고 일어났더니야 PC방에 떨어야. 야 배그에서 오늘 삼토바이트하고 포춘키 가가지고 개꿀 파밍했다. 여기도 삼토바이가 있네. 야 이거 타자. 야, 가자. 그래. 근데 형님은 언제 오냐? 근데 그러게 왜 아직 안 오시냐? 아그들아! 형님! 아니 못 들어가는 거야 아그들아! 빨리 문 안 열고! 문 열어드리겠습니다 형님! 철커덕 직접 열었습니다 형님! 하십시오! 포춘키로 갈 겁니다 형님! 바로 뭐야? 이동하겠습니다 형님! 야 자리가 좀 바뀐 것 같다. 일단 가자! 제가 배송했습니다 형님! 잠깐만! 언니? 왜 그래 형님? 야! 왜 그러십니까? 형님! 이거 우리 차 아니잖아! 예! 무슨 아니? 이거 우리 차 아닌가? 아니? 맞는 거 같은데 형님? 그러니까... 야 이 바보들아! 여기에 트렁크가 없으니까 우리 차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네! 아이 이거 큰일 났네. 아이 차는 없어져도 되는데 트렁크에 우리의 그게 사라지면 안 된단 말이야 그 물건이! 아니? 그 물건... 에이 니네! 내가 차 지키라고 했었는데 다들 어디 갔다 왔어? 솔직히 말해. 형님 그러니까. 잠시 그 차량 점검하러 PC방 갔다 왔습니다 형님. 차량 점검하러 PC방을 갔다 왔다고? 예 배그 예, 치킨 먹고 왔습니다 형님. 불꽃 싸다고? 불꽃 어퍼컷. 이런 멍청한 녀석들!
그게 사라지면 우리는 다 모가지란 말이야. 빨리 이 주변 다 수색해서 우리 그 물건 빨리 찾아내. 알겠습니다 형님. 가자 입구요. 에이 이거 큰일이구만 이 멍청한 녀석들. 아 요루야 이 차를 가지고 뭐 어떡해. 주인한테 들키면 어떡할라 그래. 어? 아니 나는 아빠가 좋아할 줄 알고 가준 거지. 빨리 갖다 놔야 돼. 어? 자 이쯤이었던 것 같은데. 뭐야? 야 멈춰! 누구지? 야! 야 이거 우리 차야. 찾았다 우리 차야. 여기 찾았습니다. 야 이거 주인인가 봐. 야 트렁크 뒤져봐. 열어! 자꾸 열어! 중? 없어! 야 이 시체 끌어내! 나와! 아유 그런 게 아니고 아저씨들 제 말 잘 들어주세요. 제가 저희 딸이 이 차를 운전해서 저한테 갖다 준 거 있죠. 저는 이 차를 훔치지 않았어요. 왜 빨리 우리 차! 우리 물건 가져와! 물건이라뇨? 저는 차밖에 안 가지고 갔는데? 저식이가 어디 갔어? 아니 진짜 이거. 아니에요 진짜. 예, 진짜 아니라고요. 빨리 가져오라고!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이길래 이렇게 해요? 자식들이 이거 물건을 가져가 놓고 이거 순순히 이거 안 꺼낸다 이거야? 아니 진짜 저는 이 차밖에 모른다고요 요루야. 그치? 도대체 트렁크에 무슨 물건이 있었길래 그러세요? 말씀해보세요. 뭔데요? 뭐가 있었지? 하여튼 중요한 거라서 하여튼간에. 맞아 중요한 거 내놔! 맞아! 그게 뭔데요? 저 모른다니까요. 진짜 우리 딸이 이거? 그냥 철없이 그냥 차를 끌고 온 거라니까요. 우리 집에 저는 아무것도 뭐 트렁크에 있는 거 건들지도 않았어요. 이 자식 이거 끝까지 말 안 하네 이거. 야 타 이거 빨리. 저도 왜 그러세요? 가자 얘. 안 되겠어 이거. 우리가 무시무시한 짓을 해야겠어. 그래 가자 가자 야 어디로 간다. 가는 거지? 요루야 아무래도 우리가 이상한 사람들한테 잘못 걸린 거 같아. 아빠 깨만 있잖아. 몰라 우리 지금 어디로 가는 거야. 지금 납치당하고 있는 거 같은데.